영등포구민 4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버렸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 삶은 지쳐가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겨내리라는 것을.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에, 당신들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마저 감도는 선별진료소. 오늘도 코로나 최전방을 지키는 당신들이 있습니다. 잠깐의 긴장도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이곳. 이곳을 묵묵히 지키는 영웅이라는 이름의 당신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많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가족들한테 피해갈 것 같기도 하고 감염 위험도 커서 걱정이지만 의료진으로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고요. 좋아질 거라고 희망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과 비 오듯 젖어버린 방호복의 무게감.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지금을 이겨내는 당신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 힘듭니다.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으면 숨쉬기도 힘들고 물 마시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지만 우리 구민들이 진료받고 검사받을 수 있게 빨리 이송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긴급재난 문자. 매분 매초 전시 상황처럼 돌아가는 급박함 속에서도 기꺼이 우리의 하루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관할구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현장으로 가서 이제 방역복 착용하고 높은 데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땀도 많이 나고 힘들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구민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보람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호복의 무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며칠 밤을 샌 것인지 알 수 없는 고단한 밤을 지새며 혹시나 놓치고 있을지 모를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일. 코로나19 최일선에 선 영웅들은 오늘도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을 달리게 하는 당신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좀 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영등포구청이랑 보건소 쪽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지금 서로 조심하고 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아직도 이게 종식이 안 돼서 걱정이지만 언젠가는 이게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기에 우리 모두는 서로의 영웅입니다.